그다음에는 저희가 학부 얘기가 되겠는데 학부에서 학생 센터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학습 문제도 있는데 이 심리 상담실이 저희 학부에선 전혀 있었습니다. 카운selor 한 분이 계셔갖고 심리학과에 나오신 분이 카운sel링 해주셨는데 그분 말씀도 그랬고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의 고민이 꼭 그런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학습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이 센터장이 되고 여기 심리 상담실이 있고 또 장학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다 학생에 관한 걸좀 묶어갖고 여기에서 같이 그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목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다른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카운셀러 분하고 같이 또 연결해서 하고요. 또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 학습에 관한 문제는 또 저희한테 이제 오게 하고 그래서 같이 그 얘기를 하고요. 저희 학부에서 또 하는 거는 이제 뭐 학부 얘기가 되겠는데 그 2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의 전수를 다이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. 심리 검사하고 여기에 그 카운셀러한테 가서 꼭이 확인 면담을 해라. 그 이유는 처음에 요 센터하고요. 심리 상담실을 자꾸 다른 교수님들은 좀잘안 보이는 곳에 두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카운셀러에 가는 학생들이 안올 거다. 이렇게 번잡한 곳에 두면은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해갖고 그런데 두면 두수록 학생들이 안 오니까 모든 학생이 드나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처음 들어온 학생들한테 다 심리 상담실 한번 들어가게 해보자.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문제 생겼을 때도 쉽게 갈 거다. 장벽이 낮아지니까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했습니다. 그게 지금 학생들 면담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. 이거는 이제 제 지도 학생들, 학부 지도 학생들을 이제 면담한 건데, 마이 수능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학생 지도 내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쓰기 불편합니다. 이건 한번 좀 나중에 고쳐주시면 좋은데, 거기에 언제 만났고 무슨 내용을 했는가를 이제 학생 입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입력을 쭉 하면은 일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학생을 정기 면담이라든지 하기 전에 잠깐 보면은 이 학생이 전에 어떤 거였지 가령 뭐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때 뭐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이제 기억을 하면은 학생 왔을 때 얘기하기 편합니다. 왜냐면 지도 학생이 거의 20명 되거든요. 한 학기에 한번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. 지난번에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고, 그 형이 뭐 의대를 다니고 아버지도 의사였는데,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면 되고, 또 기억에도 남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는 이 강의라는 게 저는 이제 뭐,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꼭그 새로운 무슨 교재를 개발을 하고 내용을 바꾸고 뭐 학생들 이렇게 팀 미팅을 하고 프로젝트 그게 그 강의 개선의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강의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제가 얘기한 거 아무리 제가 열심히 얘기하더라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도 습관율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 강의에 많이 집중을 할수 있고 학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뭐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했을 때 조금 이제 자꾸 좀 쉽게 가르쳐 주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보고 또 격려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면담도 해보고 하면은 그중에 몇 명이라도 따라온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이 수업 효과가 강의 효과가 좋지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좀이 방법을 강구를 했고요. 이뭐 마지막에 여기 쓰여 있지만은 이 하여튼 지식 전달 우리가 많은 강의를 뭐 파워포인트 놓고
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열게 하는 거, 소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 가지 뭐 제안하는,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저희 학부에 관한 얘기도 되고 또 이제 학교에 관한 얘기도 되는데요.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스펙트럼 넓습니다. 아주 뭐 대학교 선행 그 공부를 하고 오는 학생도 있고 또 턱걸이에서 도는 학생도 있고 그거를 다 한꺼번에 강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고급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 고급 과정을 하고 또 약간 모자란 학생들은 또 보충, 튜터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좋지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.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 제가 한 거를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많은 활동을 이제 조교들이 도와주거든요. 근데 저희 학부는 이제 조교를 이제 과목마다 이 잘 활용을 하게 좀 시스템을 좀 갖췄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조교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과목에 대해서는 꼭 조교를 선정을 하고 조교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강의질이 올라갑니다. 교수님만의 노력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좀 이 자꾸 우리가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다른 덕목도 좀 이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좀 권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 언어 능력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봉사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면은 좀 더 좋은 학생이 돼서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